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예뻐!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뵀는데 너무 예쁘세요. 저는 더 가까이에서 봤는데 부러웠어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생기발랄함이, 와우. 네. 지금, 저희 김겨울 작가님께서 굉장히 멀리서 시간 오래 걸려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오는데 힘들진 않으셨을까요? 아유, 전혀 힘들지 않았고요.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태어난 게 제가 이제 달서구 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 태어난 동네를 또 가보네 이러면서 KTX 타고 내려와가지고, 네, 또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하, 정말 작가님 오시는데 멀리서 보고 제가 한달음에 뛰쳐나갔어요. 정말 너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뵙게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실 정말 전날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못 잤어요. 너무 설레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작가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일까 처음엔 이렇게 보다가 정말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셨어요. 진짜 이거 다 얘기 제가 솔직히 아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만 소개를 하시는 게 아니고 춤까지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라디오 작가, 라디오 DJ, 네, DJ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심지어는 싱어송라이터시고도 하세요. 노래도 하세요. 네, 이것저것 했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어요. 심지어는 스트릿 우먼 화이터에 나오는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쇼츠를 보고 부러워서 따라하다가 발목이 꺾일 뻔해서 제가. 네, 네,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2017년부터 했고요. MBC에서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4년 반 정도 진행을 했고, 뭐 책을 여러 번 썼고, 뭐 지금은 철학과 대학원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이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진로들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굉장히 다재다능하셔서 오늘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아주 많은 경험으로서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네, 많은 그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그 다음에 라디오 DJ, 유튜버 등 다양하게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그 유튜브 해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도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대충 한 28만 5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아주 큰 채널은 아니긴 한데 책을 다루는 채널치곤 좀 큰 편이긴 해요. 근데 유튜브를 제가 꽤 오래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유튜브를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볼만은 해요. 해볼만은 한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시작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핸드폰이랑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있으면 돼요. 그거 자체는 진짜 어렵지가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걸 매주 계속 3달, 6달, 1년, 2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주 그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일이거든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매주 성실하게 계속 하는 게 일이어서, 이게 시작하긴 되게 쉬운데 오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고 물품 파는 뭐 이런 이제 중고나라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1인 미디어 세트 굉장히 많이 팝니다.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랑 마이크랑 조명 막 해가지고 다들 하다가 관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만큼 이게 이제 오래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영역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유튜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나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유튜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대본 없이 한 시간 이상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는 주제가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있다라고 답변하면 유튜브 한번 해보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거 딱히 없는데 라고 하면 그럼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콘텐츠가. 그 자기 콘텐츠가 있는 그 채널일수록 훨씬 빠르게 크기가 좋아요. 그리고 잘 클 수 있는, 오래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나 유튜브 해볼까? 유튜브 할래? 이러고 시작을 하면은
되게 꾸준히 하기도 힘들고 성실하게 하기도 힘들고 그 말인즉슨 채널이 크기도 힘들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내가 대본 없이 한 시간 동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가, 뭐 주제 상관없어요. 뭐 화장품, 떡볶이, 뭐 책, 뭐 게임,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근데 유튜브를 이제 장단점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장점은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런 즉각적인 상호작용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얻고 이런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네. 거기에는 당연히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악플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어떤 단어의 조합이 있을 수 있구나. 뭐 어떤 그런 이제 놀라운 글들을 듣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은 이제 당연히 단점이 될 거고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악플을 계속 이제 대처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튜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하신다면, 자신있게 하신다면 이게 좋은 명함이 될 수도 있다. 유튜브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작가님의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채널을 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또 책을, 좋은 책을 소개하시고 또 어느 날은 또 피아노도 잘 치세요. 피아노의 컨텐츠 연주하시는 것도 올리시고 운동하시는 일상의 모습들도 올려져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보는데 심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똑같겠네 하는 게 아니었어요. 책 얘기도 매번 또 다르세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느낌? 선물 받은 왜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있잖아요. 그 상자 열어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좋았었어요. 한 번에 보기에도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겨울서점 채널은 지금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채널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이제 틀어놓고 잔잔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채널이어가지고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직업의 장단점 물어보셨을 때 작가에 대한 장단점도 물어보셨는데 여기 뭐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언젠가 내 얘기를 글로 써서 책으로 좀 내보고 싶다,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글로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작가에 도전하는 것도 정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작가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 되게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쓴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읽어줄까 이런 게 되게 막막한 일이잖아요. 이걸 이제 직업으로 갖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서 요새는 이제 많이 쓰는 뭐 전략이랄까요? 그런 거는 이제 본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작곡가다라고 하면은 본업인 작곡을 하면서 그 얘기를 글로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 데뷔를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 책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식으로 좀 나의 본업,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글쓰기 연습들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ASMR. 그래서 좀 사람들이 듣고 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빗소리를 했는데 넉 달째 조회수 3이 돼서 그 3이 저라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채널을 키우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처음에는 한 어느 정도 구독자부터 시작이 되셨을까요? 저도 0명으로 시작했죠, 당연히. 네. 이제 0명 시작해서 저는 이제 좀 일찍 시작했어요. 2017년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만 명이 되는데 1년 정도가 걸렸고요. 2만 명 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 때문에 채널이.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 유튜브 채널 키우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정 키우기, 그 다음에 틱톡 채널 키우기, 뭐 이런 그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그 본인의 채널을 키우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전자책 막 15만원씩 주고 받고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약간 살 뻔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10만원, 15만원 주고 막 돈을 받고 팔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내 채널을 키우는 그런 방향은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틱톡이 됐든 뭐 어떤 그런 플랫폼이 됐든 거의 비슷한데요. 그 우리가 요새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쉬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의 채널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이 사람의 뭐 계정에 들어갔을 때 그 일관성이 있으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울서점이다 그러면 일관적으로 책을 얘기하는 채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채널에 딱 왔을 때 원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되게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책 얘기를 하는 채널이라는 딱 일관된 이미지가 있고, 이걸로 이제 겨울서점을 소비하고 원할 때 찾아오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하루는 먹방, 하루는 ASMR, 하루는 게임, 하루는 뭐 어디 체험, 이런 채널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잘 이 사람의 캐릭터로 조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중구난방이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뭐지 이 사람은 되게 그냥 이것저것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브랜딩이 잘 안 되거든요. 보고 넘기는. 네,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든 유튜버가 되고 싶든 그런 어떤 관심 경제 속에서 내가 뭔가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관성 있는 나의 채널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2017년부터 이제 채널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나는 책을 소개하겠다 이런 거였을까요? 맞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만드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지역 방송국에 라디오 DJ를 6개월 정도 하게 됐었어요. 그때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뮤지션 분 모셔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얘기하고 방송 만드는 게 되게 재밌네 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돼서, 그러면 유튜브에서 내 채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저에겐 그게 그거였어요. 대본 없이 3박 4일 말할 수 있는 게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책 얘기 해봐야지 하고 시작한 게 유튜브였고, 유튜브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널의 방향성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몇 번씩 갈아엎고 뭐 계속해서 수정 하면서 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건대 제일 중요했던 결정은 채널 개설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났을 때 바로 시작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다음 영상에서 바꾸고 또 다음 영상에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은 결심만 하고 시작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유튜브를 해야지, 언젠가는 인스타그램 해야지, 언젠가는 뭐 해야지, 언제? 준비가 되면. 근데 그 준비는 영원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왜 찔리지? 그런 완벽하게 준비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거든요. 네.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고쳐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건데, 보통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바꿔야 돼, 막상 해보면. 맞아요. 결코 완벽한 준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건데 제가 제일 잘한 결정 중에 하나는 해보고 생각하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여기서 뭐가 부족하면 바꿔보고, 이번에 뭐 때문에 조회수가 좀 안 나왔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바꿔나간 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공감되는 얘기예요. 제가 나도 채널 만들어야지, 나도 유튜브를 좀 해봐야겠다, 4년 전부터 무려 4년 그쵸? 전부터 했는데 ASMR을 올 초에 만들었다라는 거.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생각만 아름답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을 하는 거,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거보다는 정말 실천. 그냥 한번 해볼까? 일단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일단 시작하는 거. 또 보면은 제가 작가님이라는 호칭으로 또 부르고 있는데, 작가로서도 또 책을 내셨잖아요. 피아노 책도 쓰셨어요. 심지어 정말. 그래서 너무.